외홍치 외홍치란 뭐야? 외홍치 바다 향기로. 네. 대포항 전망대까지 갔다가 오자. 네, 수요일 시간이 2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때려보지 마시고요. 보여요? 선글라스밖에 없는데?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럼 우리 저런 아파트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명 지겹겠죠? 한번 더 있어요. 오빠 때문에 여기 갖고 왔잖아요. 네, 시원하게 보이는데. 이거 아니. 와, 바다한테. 해물을 먹어야 되는데, 강릉 오면 해물은 이번에 못 먹었어요. 저녁 먹고 가. 그럴까? 물에까지. 나 물에 맛있게 타는 거 알아. 한 30분 기다리고 또. 아유, 그렇구나. 여기 잘 해놨네. 아픈 비극이다 그런데 이게. 철책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어우, 바위가, 어? 자로 자르듯이 이렇게 빤듯하게 이렇게. 어, 저기, 넘어가서 돈 좀 날게 돼. 어디 있어, 돈? 저기, 저기. 오! 아저씨는 뭐, 문어 잡나 보다. 오, 저기 고기 있다, 여보. 저기, 저기, 저기. 휴유 안까지 여기 합해졌네요. 못 빠져나갔네, 쟤네들이 들어왔다가 밀물 때. 밀물 때 들어와서 못 빠져나간 물고기가 많이 있네요. 문어도 있겠다, 찾아보면. 외홍치항은 아름다운 풍경과 신선한 바다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누군가 걸으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금방 한 바퀴를 돌 수 있더라고요. 시간은 2시간이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었답니다. 이 길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곳에서 시작하여 외홍치항까지 이어지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속초 외홍치항 바닷길을 오셔서 돕길이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속초에서 외홍치항 바닷길 여행은 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경험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일 것 같아. 그런데 그 숙박형 뭐 아파트 있잖아, 오피스텔. 어,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여기 많이 묵을 것 같은데 뭐. 한눈에 봐도, 그지? 그 옆은 라마다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닌가? 뭐야, 또. 라마다 바로 앞에 내 집도 있을 것 같아. 어, 그게 그건가? 아니, 근데 여기 대포항 아니야. 그렇지. 근데 라마다가
그 건물 형태가 라마다야. 라마다에서 이렇게 됐을 때 루트리스트가 보였단 말이야. 그 대포항 아닌가? 네. 어? 대포항 아니야? 이쪽이 대포항인가 봐. 어? 그러니까 대포항 라마다에서 이렇게 지었던 게 보였잖아. 근데 저게 벌써 저렇게 진 거구나. 봐봐. 그리고 건너편이 루트리스트가 여기 있잖아. 그 이쪽에서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라마다는 모양이 라마다였다. 그러면 여기도 약간 그런 리조트 같은